자, 뭐,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뭐, 일단. 지금 금요일, 이제 아침, 아니구나, 이제. 금요일 아침이 아니지, 이제. 점심 다 돼가는데, 일단,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방송을 켰는데, 인터넷 때문에 마탱이가 가가지고. 팟송합니다. 자, 시작하자. 어제 레벨 50 찍고 잤죠? 예. 레벨 50 찍고 잤는데, 예. 아이, 근데 맨날, 고객센터는 맨날 말이 똑같아. 전화하면은. 다시 뭐 신호 사줄 테니까 뭐 5분만 꺼두고 대기하세요. 네, 하고. 아, 머리 아프다, 생각해서. 복사 붙여넣기야 진짜 복사 붙여넣기 가보자 일단 클레임 걸었으니까 뭐 낫겠지 뭐 글쎄요 일단은 지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클레임 걸었으니까 뭐 알아서 잘 처리했겠지 뭐 일단 뭐 클레임 걸어놨으니까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데 말이야. 풀붙어 있는 문화재는 괜찮을까? 무리일걸? 그 태풍 진짜로 위험할 것 같더라고. 진짜로 일본도 아열대가 되는 걸까나? 일본 원래 태풍 심각하잖아. 일본은 원래 태풍이 심각하죠. 제일 좋은 말이네. 옆 동네 인터넷 이사 간다. 치로땅. 반갑다는 치로땅. 다행이다. 만났네요. 숨어서 기다렸어? 왜 그래? 아유, 아유. 그게 좀 인기가 거북해서 여기 오면 선배 얼굴을 볼수 있까 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방과 후에 같이 좀 가주실래요? 지금 왠지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든 되겠지. 자, 수업이 끝났다. 치혜로와 시간을 보내야죠. 치혜로. 간다! 치혜로와 같이 지낸다. 정말 고마워요. 치혜로가 기뻐하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왠지 불안해서. 월간 광고교 1층 현관으로. 어쩐지 모르게 거북한 분위기.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1학년 C반의 후심 2학생, 2학년 F반의 리학생, 학생회장이 섰습니다. 즉시 학생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 회장님이 저를? 설마 회장님까지 제가 교재비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힘이 돼줄게. 미추루 선배는 그럴 사람 아니야. 힘이 돼줄게. 이게 낫겠다. 그렇겠죠? 회장님이 도와주시겠죠? 치로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회장님하고 있는데 보면 선배한테도 패 끼치지 않고 치로와 함께 학생실로 갔다. 오. 월간강 고교 학생회실. 두 사람 다 남아있어 좋나? 불러내서 미안하다. 용건은 제가 돈을 훔쳤다는 소문이죠. 후심이
나한테서 직접 듣고 싶다. 있는 그대로를 말이야. 잠시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용. 저기 저 회장님, 저는 선배. 치로와 눈이 마주쳤다. 제롤 감탄다. 아니에요, 제 이름 제 힘으로,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고 싶어서. 치로의 입술이 떨리고 있다. 그만 됐어 호시미. 폐계직을 맡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속한 계산 능력이 아니다. 나태를 허용하지 않는 솔직함이지. 학생회에서 네가 일하는 걸 보면 조심히, 도난 소송 따위 그저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너를 좀 시험해봤다. 자신의 모재를 연단위에서 증언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할 수 있겠어? 분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요령이 없는 건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거다. 부끄러워할 건 없어. 뒷일은 내가 어떻게든 하겠어. 학생회장으로서 비난은 내가 막아주지. 미안하지만 힘을 빌려줘. 알았어요. 학교 밖에서의 후시미의 정보가 필요해. 너와 후시미가 같이 학교하는 건 안다. 후시미의 소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전면에서 내세워 항의의 신빙성을 높이고 싶다. 오늘 밤은 시간을 내두지. 적당한 때 내 방으로 와줘. 될 수 있으면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자, 잠시만요. 그건 두 사람만 밀실에서 미래를 가진다는 건가요? 얘 왜 이러냐 갑자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기숙사생 중에도 품행이 안 좋은 자가 있어서 흥미 본의로 소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안 돼요. 보나마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용서 못 해요. 조심히. 선배한테서 떨어지세요. 오, 씨. 야, 얘, 불안. 치로 왜 이래? 야, 왜 이래? 학생회장은 좋은 뜻에서,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어요. 50만 풀리면 되는 거죠. 제가 선생님께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오겠어요. 후심이! 참, 진짜. 얘, 진짜, 성격이 약간 무섭다, 갑자기. 난리 났구만. 월간 광고교 교무실. 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면도하다가 비었다면서 턱 밑에 반창고를 붙이고 계셨어요. 돈 주머니를 선생님께 넘겨드렸었다고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겠어요? 후심이 진정해. 확실히 설명해주세요. 안 그러면. 아,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에? 저기. 그날 선생님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전철이 끊겨서 말이야. 마침 가진 돈이 없어서 그 택시비 요금으로 쓰려고 교재비를. 에? 역시나 선생님이. 역시나. 나중에 돌려놔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젊어서 건망증인 걸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야. 사람들에겐 내가 설명하지. 돈은 확실히 돌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욱심이 나 좀 받아오. 어차피 그랬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긴장은. 그러고도 교사냐? 네가 교사야? 장난해? 네가 교사냐? 공금 횡령은 어엿한 범죄다. 즉각 경찰을. 너무 아구만. 이제 됐어요 회장님. 그런 거라면 제가. 그만 가요 선배.
결국에 선생님이 잘못했군요. 월간강 호교 옥상. 선배 이쪽이에요. 왜 옥상으로 불렀지? 저도 놀라고 있어요. 교무실에서 고함을 버럭 지르다니. 그렇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역시 네가 범인이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지만 네. 7호는 즐거 보인다. 학생이들 앞에서 선배한테 떨어져야 해. 이야, 저 그때 학생회장이랑 선배가 방에서 둘만 있는 걸 상상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릴 때부터 그랬었다고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내성적이고 약골인 주제에 좋아하는 것이 관련되면 욕심꾸러기에 대담해진다고. 전부터 선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엄마도 선배를 만나고 싶어해요. 언제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정말 아무 때나 한가할 때면 되니까. 7호가 내게 호의를 가진 것이 느껴진다. 7호와의 사이가 조금 진전된 기분이 든다. 여러분, 이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페르소나 3는 이게 무서워요. 예. 예, 바람 피다 걸리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진짜. 바람 피다 걸리면 사망. 7호와의 특별한 관계가 보다 깊어졌다. 회장님한테 사과하러 가야겠어요. 제가 전부 설명해 놓을게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진짜 이건 페르소나 3는 리얼리티가 너무 높아. 리얼리티가 높아. 현재 접근 중인 태풍이 직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전기지도 유리창 파손이나 비가 새는 데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태풍. 일찍 잔다. 아, 이제 목 상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푹 자서 컨디션이 최고가 됐다. 오전, 점심, 오후, 방과 후.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오늘은 바로 돌아가자. 찬 비에 푹 젖어버렸다. 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 미리 흐라레 집었다 미디에다 나. 태풍 上陸したってさっきニュースで言ってたよ。 例年にないくらい大型で、しかも速度が遅いから居座りそうだって。 おかげで学祭中止だもんな。 あれ結構めんどいことも多いし、それはそれでいいけどさ。 でも結局台風が来んじゃ外で遊びづらいよな。 で、お前はこの連休どうすんの？ 예정이 있어. 별다른 거 없어. 연휴를 잊고 있었네. 연휴를 잊고 있었네. 진짜 정신을 무단히 시작하네. 후카는 どうすんの? 저는 예정이라고 했더라. 영화 くらいかな? 오! 영화? 그게 혹시 신호って봐. 나츠키ちゃんと 약속してるの. 映画の話結構するから. 근데この台風だし まだわかんないけどね. 유카리치와? 야빠 부카츠? 뭐다노.
弓道場ってまだ外だから連絡来るまで。マイク울리지않아요마이크울릴텐데이거깜빡이고이걸안됐다잠시만요죄송합니다히리조센파이와どうするんですか자아나ところでユリ君こそなぜそんなに人の予定ばかり聞くんだえ俺っすか俺の予定聞きたいっすか아니알고싶지않아千鳥さんのところへ行きとみました精神的にはもう安定したということですが解放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ありますもう愛ちゃんったら鋭いなあいやぶっちゃけそうなんす千鳥俺に来てほしいって言ってるんすよやっべ行っちゃった恥ずかしいジャムジャムジャムあ、嵐の中でも何でもとりあえず言っといた方がいいかなぁ、なんて。どうしたの？なんで純平は喜んでる？なんでって言われても。そういえば、天田君はこの連休はどうするの？僕は別にこれといって用事もないですねだよ寂しい小学生だなあでもすぐそこの神社には行くと思いますけど神社ってお前どんなじじい趣味だよいつもあそこでお参りしてるんです願掛けって言うんですかねじゃあ僕部屋に戻ります宿題結構出ちゃったし おう分かんないとこあったら聞けよなパタ오늘은불금이네요후후후역시불금에는또저녁이중요하죠비가억수같이퍼붓는다이런날씨에어디갈생각이야그만하라니까그러다감기걸려나갈수가없구만잠이나자자심하게오한이든다아무래도감기에걸려버린모양이다지금은어쨌든자자신가가막쓰러지듯침대에누웠다컨디션관리를그렇게했건만네치돌이는병원에있어요오벨벨룸아니야そして夢の中でお呼び立てするのも随分と久しいですがさて私がお手伝いを始めてより幾ばくか季節も移ろいました特別なペルソナ能力使いこな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잘쓰고있지당연ほう意識などせずとも使いこな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かな実は遥か行く手に大きな災いの迫るのを感じますですがあなたというお客人はたやすく失ってしまうには惜しいついては新たなお力添え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새로운방법ペルソナの新たなる合体드디어4神以上の合体ですあなたならば
ずやいか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새로운 합체가 가능해졌다. 오, 잠깐만, 택배 왔다, 택배 왔다. 예, 잠깐만요. 대화, 再び 見える時まで, 고기겐요. 아이고. 예. 아유, 택배가 왔구만.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야, 뭐가 이렇게 크냐, 이건데. 잠깐만. 잠시만요. 와, 일단 예, 택배가 왔습니다. 예. 아, 일단 게임 해야지. 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자고 있었던 것 같다. 태풍은 완전히 지나가 버린 모양이다. 창밖에 경치가 막다. 컨디션은 좋다. 오늘은 경로의 날, 그리고 23일까지 연휴다. 가자. 다신 합체, 이제 4체 이상 합체 풀렸으니까 한번 가보자. 벨벨룸에. 주인공이 잠이 왔나 보네요. 예. 3일 동안 크, 잠을 자는. 월요일이지.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네, 이거. 무조건 학교에서만 커뮤를 쌓을 수 있으니까, 애들. 쉬는 날에는 애들하고 약속 안 잡으면 뭐 커뮤를 쌓을 방법이 없네, 진짜. 자, 페르소나를 만든다. 드디어 특수 합체가 풀렸구만. 크로스 스프레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페르소나는 법황, 태양, 사신. 펜타곤. 사형수 법황. 이게 근가보다. 마스키, 우베를리, 타케미, 나카타, 이누가미, 미트라, 쿠시미, 타마, 문타마, 이렇게 있어야 되네. 역시 고객센터 백이 효과가 좋은 듯 이상 없이 잘 나오는군요. 진짜? 아, 진작에 그냥,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예, 안 그래도 고객센터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나가자. 굳이 뭐 사신합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일이 없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이러니까.
일단은 기숙사 돌아가자. 지금 당장 할 게 없네. 이거 이와트 다이어, 이와트 다이어 가볼까? 여기 뭐 할 거 없나? 특별히? 일단 돌아가자. 안 되겠다. 기숙사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게 뭐 없네. 미스, 어 가리. 빠바바밤빰빠방빵빵. 뭐야 뭐야 뭐야. 국민 효율이라 학교 하신다. 괜찮아요. 하지만 탈수학수나 섀도타임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건재해. 정말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건지 빨리 좀 꺼져버릴 일이지. 정말 재수없는 물건이야. 야 근데 할게 없네 진짜. 잠자는 거 밖에 할게 없어 주인공이. 세상에 진짜. 너무 처음부터 스탯에 올인해서 그런지 영 컨디션이 최고가 됐다. 오늘은 추분이라 학교 가신다. 잠을 잔다. 나도 주인공처럼 이렇게 자면 개꿀일 텐데. 자, 컨디션이 최고가 됐다. 안녕, 뭐랄까 태풍이 지나고 나면 벌써 가을이 됐다는 느낌이 드네. 겨울이 오기 전에 싸움이 끝나주면 좋겠어. 끝나겠지. 그래, 그렇다면 좋겠네. 아니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란 주로 내 속에서 교배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동기 시스템이야. 어떤 학설로는 인간의 사랑이란 활동은 2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하더군.
왠지 졸음이 온다. 잠깐 눈을 감을까요? 감지 않는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질려버려도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뭐라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정말. 아유. 7호와 같이 지낸다. 저기 그럼 중간에 어디 좀 들러요. 7호 빨리 만삭 찍어야지. 슬슬 밥이 깊을 것 같다. 오늘은 타로탑스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안 가!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냐면, 예, 지금 최상층까지 뚫어놨는데, 예, 몹들이 다 도망을 가요. 예, 어제 마지막까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 몬스터들이 이제 경험치를 안 줘요. 너무 약해져서 애들이.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이 레벨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예.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왠지 요새 이상하게 늘어나지 않아? 그 의식불명 사건 역시 불어났어. 뉴스에서도 또 떠들기 시작했어. 왜일까? 이거 기분 나쁜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된다거나. 야야 하지마. 종이 울렸다. 근데 이거는 문화재 이벤트가 없구나. 문화재 이벤트가 없네. 아, 태풍 때문에 문화재가 취소됐어. 태풍 때문에 문화재가 취소됐어.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좀 너무한데. 날씨 때문에 문화재가. 자, 포카와 시간을 보냅시다. 포카와 같이 지낸다. 어영간 고교도 사실 포카와 함께 지내면서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보름달 이제 금방이네. 치돌이도 기운을 차리는 중이니까 나도 제대로 싸워야지. 게다가 섀도우 피플이 또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고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내가 처음에 너무 커뮤를 너무 대충한 것 같아. 커뮤니티 이걸. 여보세요, 나 타케바인데 지금 통화할 수 있니? 괜찮아. 이번 일요일에 말인데 시간 있으면 같이 놀러 안 갈래? 아, 어떡하냐 이거. 미안하다. 다른 예정이 있어. 그렇구나.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일찍 잔다. 컴이 진짜 망했어. 좀 처음에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 너무 뭔가 좀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7호 쓰면 일단 아, 있구나. 7호와 시간을 보냅시다.
어쨌든 하나라도 예 만땅 찍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7호 예 7호 먼저 커뮤니제 맥스가 눈앞이니까 7호와 함께 지내면서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서 와. 보통 4까지는 쉽게 찍을 수 있는데 4도 찍기 전에 리버스 걸린 애들이 생겨가지고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자, 푹 자서 컨디션이 최고가 됐다. 오늘은 학교 가신다. 근데 문제는 그거지. 커뮤 맥스를 해도 내가 그 해당 페르소나를 안 만든다는 거지. 문제는 그거야. 페르소나를 안 만든다는 거지. 야, 진짜 가을이 돼버렸네. 단풍이 들었구만. 안녕. 하, 여러분. 거기 안 찍으래. 벤치는 혼자 앉기엔 넓으니까. 카미키와 시간을 보낸다. 오늘은 그런대로 상태가 좋아. 지난번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지.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고. 그땐 너와 만날 때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 너무 열중해서 그랬는지 바람이 차가워진 것도 모르고. 넌 책을 좋아해? 좋아해, 책에 따라서. 좋아하지? 그런가, 역시 너와는 통하는 데가 있군. 카미키는 기쁜 듯 하다. 요새 난 책만 읽고 있어. 그 사이에 잊을 수 있어서 그렇겠지. 책의 세계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넌 책을 끝까지 읽어? 당연히 읽지. 재미없으면 도중에 그만둬. 그래, 이유는 다른 것 같지만 나도 끝까지 다 읽는 경우가 별로 없어. 카미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재미있는 책은 계속 읽어가고 싶어. 하지만 읽어나가기가 두려워. 다 읽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가 버리잖아. 버리지 않겠어? 돌아올 수 없는 나에게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어딘가 있을 것 같고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읽고 싶어. 그러면 난 나에게로 돌아와도 슬프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카미키가 힘없이 미소 지어 보였다. 카미키와의 사이가 깊어진 기분이 든다. 뭐요? 또 버퍼 있어? 버퍼 있어요 또? 불안한데 이거. 샤무 인생의 청년. 나 벌써 서초 하늘이 어두워졌군. 시간이란 건 무정한 거야. 또 만날 수 있으면 기쁘겠어. 카미키와 헤어져 기숙사로 돌아왔다. 키미카, 오카에리. 빰, 빠빠라, 빰빰빰빰빰빰빰. 분명히 밤에도 커뮤를 쌓을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밤에 그 조건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뭐, 안 나타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잔다!
전이구만. 만월일출 전. 건방과 言わなくても分かってるかな? あと1週間で満月だよ。 今回も大丈夫だといいね。 だけど未来というのは何が起こるか分からない。 だからくれぐれも気をつけてね。 いつも君を見てるよ。 히익 스토커. 언제든 보고 있다니. 오우야 이거. 오이 드디어 뺐다. 이야 괜찮은데요. 네, 하드디스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집 근처에서 그 상태에 대한 사람이 생겨서 에 우리 집 근처에도 나왔건데 왠지 무섭네. TV에서는 전염병은 아니라고 했었지만 왠지 세기말이라는 느낌이야. 싫어 뭐야 그게. 레알 세기말이 아닙니까 이거. 근데 실제로 저렇게 나돌면은 이미 난리가 난리 나지 않나 원래? 원래라면 진짜 팔 왠지 정말 귀엽지 않나요? 9는 꼬리가 땡글땡글하고 매니아 하지만 2도 좋아요. 정말이야 좋아. 숫자는 정말 귀여워요. 참을 수 없어. 왠지 졸음이 온다. 눈을 감을까요? 감는다. 잠깐 졸았더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다. 몸 상태가 좋아진 기분이 든다. 과연 누군가 누가 나에게 포카네 포카. 겨우 점심시간이 됐네. 저기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어? 그렇구나. 괜찮다면 같이 지냈으면 싶어서. 너만 시간이 되면 되니까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텐데. 자,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치료가 없구만. 치료가 없다면 쿠카에게 가야지. 자, 쿠카와 시간을 보낸다. 그럼 어디 좀 들렀다 가도 괜찮아? 쿠카가 기뻐하는 것 같다. 콜로니안 몰. 쿠카의 쇼핑에 따라 나왔다. 미안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향신료는 이 근처에서 약국에서만 판다고 하길래. 하지만 이런 향신료를 써도 내 솜씨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미안해. 같이 나와줬는데 쿠카가 미안해하고 있다. 사실은 요리가 아직 제대로 된 맛이 안 나. 요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만들다 말고 어차피 제대로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나한테도 뭔가 장점이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페르소나가 있잖아. 잘하는 게 없어? 페르소나가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하지만 다들 그것 말고는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그래도 무리하게 생각해봤자 기계 다루는 재주가 아주 조금 있는 정도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정도고 내세울 만한 건 전혀 못 되니까. 옛날에 우리 아빠가 음악 관계로 자잘한 기계를 만지는 취미가 있어서 앰프라든가 한쪽이 망가진 이어폰이라든가 직접 고치곤 했어. 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 기계를 잘 만지게 된 건 그 덕분일 거야. 하지만 이거 모두에게 보답하는데 별로 소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싸움에서도 정말로 기술이 필요할 때는 키리조 그룹의 지원이 있잖아. 게다가 여자아이답지도 않아서 조금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그렇지 않아! 고마워.
푸카는 기뻐 보인다. 역시 왠지 리한테는 나 혼자서만 얘기를 늘어놓고 있네. 나 실은 리한테 내심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건 있는지도 몰라. 어차피 안 되라는 마이너스 사고를 네가 없애주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굉장한 은인일지도. 자, 후카와 사이가 진전된 것 같다. 랭크 4가 됐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아놔서 미안해. 그럼 저, 나 먼저 가볼게. 안녕. 기숙사로 돌아갔다. 오마이갓. 보름달, 분명 앞으로 일주일 후였지.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일찍 자야지. 따라란딴따라란딴따. 푹 자서 컨디션 최고가 됐다. 점심시간 오후 방과 후.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로봇이라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문제없어.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조금 걱정된다. 역시 인간성의 결례라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 없구나. 일단 치료랑 시간 보내야지. 어쨌든 치료를 예, 마땅 찍읍시다. 치료. 언제 이거 타이거티 부질라나. 오! 됐다 이제! 좋았어. 치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일찍 잔다. 30일. 여, 안녕. 컨디션은 좀 어때? 컨디션은 좋아. 하하, 그래. 나도 컨디션 최고라고. 다음 섀도우를 쓰러뜨려버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응? 준페이 요새 너무 하이텐션인데, 준페이. 요새 갑자기 하이텐션이야, 얘가. 자, 수업이 끝났다. 치료가 없구나. 자, 유카리와 시간을 보낸다. 이와토다이아가 상장과 문어구지 워터퍼시 유카리와 함께 지냈다.
帰ってきたか 작전은 아마 다음 일요일에 실행될 거다. 뭐 지금부터 수선 떨어봤자지. 보통 때 하던 대로 하면 돼. 옆 나만 탁 믿어줘. 아니 안 믿어요. 무슨 일이지? 전에 없이 믿음직하게 보이는데. 전에 없이라니 전엔 믿음직하지 못했나요? 준페이가 눈치가 없구만. 헤이. 그래도 확실히 어제보다는 낫죠? 그래도 확실한 건 어제보다는 이제 방송 환경이 훨씬 낫죠. 방송 환경이 쾌적해졌죠. 이게 맞겠지요. 지금 뭐 버퍼 걸린다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 얘기도 없는 거 봐서는 그냥 다들 밥 먹는 건지 조용하구만. 다들 밥 먹으러 갔나? 너무 조용하구만.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오늘부터 동복이라 무거워. 왠지 어깨가 결리네. 그래도 주머니에 핀이 나오지 뭐야.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운이 좋아. 나도 어깨 결려.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고 머리도 아프고. 쉬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거 아닌가 그거? 불안하다 불안해. 배고픔. 점심 안 드세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다들 이제 점심 안 드시나요? 자, 오늘은 마사문의 공이다. 선생님은 가슴이 뛰어서 잠도 못 잤어. 그럼 마사문의 공의 탄생부터 차근차근 따라갈 테니 말이야. 때는 1567년 오메자화성. 졸음이 온다. 잔다. 졸았더니 기분이 좋다. 왠지 몸 상태가 좋아진 기분이 든다. 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치료가 왔다. 수업 받느라 수고하셨어요. 뭐야? 야, 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야! 왜 이래 이거? 아우 머리 아파. 알았어. 이거 내가 잘못 눌렀네 이거. 이게 스캔 세팅에 스캔 1,2,3,4가 있는데 내가 스캔 2를 눌렀네.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검은색났어. XPDD가 머리 아프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지? 이거 보면요 여기 있지. 스캔 2 누르면 이거 다 꺼져버리는데 뻘짓했어 뻘짓. 아유 멍청하게 진짜. 리 선배 지금 돌아가시는 길이세요? 저기 혹시 혼자 가시면 치이로와 같이 지낸다. 아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진짜 멍청했다. 뭐지? 이와토다의 거리 3번지 치이로의 방. 어? 치이로의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거 지난번에 헌책방에서 발견한 일러스트집이에요. 단편소설이 붙은 그거. 큰맘 먹고 3부작을 전부 샀어요. 최고였어요. 용돈은 다 날아갔지만. 괜찮으시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 일러스트집 작가의 단편집이에요. 그걸 읽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절 생각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고마워. 소녀 만화는 안 보는데 고마워. 아 아니요 그런 치료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저는 다 외울 정도로 읽었거든요. 소녀 만화 단편집을 손에 넣었다. 슬슬 어두워졌다. 잠깐만요 아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이 바빠서 늦는다. 고. 이 근처에서 요새 치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요. 부탁해요. 한 시간만 더. 벌써 늦었으니까 문단속 잘해. 문단속 잘해라. 벌써 늦었으니까 점점점. 자, 30분이라도 좋아요. 부탁이에요. 치료는 필사적이다. 선배와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잘 알아요. 뻔뻔한 여자라는 거. 선배는 멋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 혼자서 독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제 억지를 받아주셨으면 해요. 오늘 밤만이라도 좋으니까 저만을 봐주세요. 야, 치히로에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대, 그대는 나. 드디어 잠시만.